안녕하세요, 동구쌤이에요. 11년 단골손님 덴디컷 영상 준비했습니다. 전에 품한 후 기르다가 다시 덴디컷으로 잘라드렸어요. 이제 제가 올리는 덴디컷은 여러분도 눈 감고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지만 또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놓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같은 영상 계속 봐도 좋지만 이렇게 같은 스타일을 또 올리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키포인트는 초보자도 뒷머리 쉽게 짜는 방법과 보정컷에 대해 디테일하게 잘 다뤘습니다. 깔끔하게 각 잡힌 댄디컷, 말리기만 하는 컷 방법, 초보자도 쉽게 자르는 댄디컷 13번째 영상. 이번 영상은 포인트 부분만 편집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보여야 보이는 거 다 아시죠? 집중해서 보십시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이렇게 잡고 자 여기서 달려옵니다. 자 오케이, 첫 번에 그냥 가고 자 여기도 자 여기 끝 자 여기도 딱 보이죠? 오케이, 여기 포인트 카트 그쵸? 자 여기도 항상 댄디 스타일은 포인트 컷이. 자, 여기. 오케이. 어떻게 한다? 포인트 컷이죠? 자, 포인트 보이죠? 갈라인. 어때? 여기도 포인트 컷. 가줍니다. 근데 이거 보면 딱 좀 느낌이 오지 않아? 그래도 레이어 한 거랑 이거 다 비슷하지? 짧아서 길고 차이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커트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만 이해하면 그냥 이제 끝나고 이제 다른 걸로 또 눈을 돌려야지 이제. 자 포인트 커트죠? 자 포인트 커트. 자 여기도 포인트 커트. 왼손 가만히 있는다. 손 가져오죠. 포인트 커트. 자 됩니다. 들어가서 천차 추격도 해서 살짝만 여러분, 천차 추격도 살짝만 영도 자, 왼손 가줍니다. 다워줍니다. 어떻게 한다? 이제 들어서 천차 추격도 해서 어떻게 한다? 포인트 같아요. 자 포인트 되죠? 여기도 들어서 천차 추격도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앵기는 느낌, 감사하는 느낌. 커트 배웠죠? 앵기는 느낌 딱 감사하지 이렇게. 그치? 이게 고급스러운 머리야. 자라도 이쁘게 자라는 머리 스타일. 자 이게 짧으니까 바로 천차 추격도 돼요. 바로 여기 왼손 가만히 있고 머리만 이렇게 내려서 잘라줘야 돼. 오려주고 자 여기는 바로 제끼요. 오케이? 여기는 첫 번째 그냥 가세요. 가고 자 여기도 바로 여기도 바로 오케이. 그리고 포인트 커트 여기도 포인트 커트 머리만 가져옵니다. 0도로 잡아서 포인트 커트 자 가져옵니다. 자 천차 추격도 쨍기는 느낌 있지? 이렇게 감사하는 느낌. 감사하는 느낌. 커트는 감사하는 느낌. 편하게 자르셔야 됩니다. 어렵게 할 필요 없어. 쉽게 쉽게. 자 영도 영도 먼저 잘라줘. 가야는 파먹지 말고 영도로 먼저 잘라줘. 자 잘라줬죠? 어떻게 한다? 들어간 천차 추격도 어디야? 여기 들어 들고서 많이 자르면 뻗치니까 많이 자르지 말고 자 천재곡도 듭니다. 들었지? 자 빗질해 볼까요? 감사한 느낌 있죠? 딱 나오죠? 감사한 느낌. 여기는 짧으니까 자 바로 위에는 천재곡도 바로 라인 보이죠? 바로 들어서 자 바로 들어서 봐요. 여기 머리 없죠? 가져가 가져와서 여기 바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뭐 바로 천재주 이제 천재 들어야 오우 길다 그렇지 들어서 천재주 들어서 자 들어서
그냥 살짝만 더 단순하게 생각해. 무조건 포인트 잘라주면 이쪽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여기지 들지? 오케이? 여기다 그냥 들어. 부담 없이 들어. 그냥 들면 돼. 블론트 아니고 포인트 끝 자르면 머리가 그냥 모양이 다 나와. 자, 뭐였냐? 여기는 약간 들어줘야 되겠다. 자, 자, 여기는 약간 살려서. 자, 볼까요? 자, 오케이. 자, 여기 볼까요? 포인트 버튼. 여기 뭐 없습니다. 자, 커튼은 자세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쁜 커튼은 자세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손만 움직여야 이쁜 커튼가 나옵니다. 자, 손만 움직여야 돼. 여기도 좋아요. 자, 위에 탑 연결. 오,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자, 여기도 연결. 살짝만 자를게요. 편하게. 자, 가져옵니다. 오케이. 얘도 가져오죠. 자, 가져옵니다. 연결. 오케이, 여기 연결. 보이지? 여기 두 장 튀어나왔어. 그렇지? 튀어나왔기 때문에 탑 앞머리 연결해줘야 돼, 항상. 여기. 우리가 레이어드 배웠지만, 짧으니까 이렇게 든 거, 긴 머리 이렇게 들었지?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가 훨씬 더 어려워. 긴 머리는 솔직히 그냥 해도 다 누구나 해. 짧은 머리 잘 잘라야 돼, 짧은 머리. 자, 여기도 옮겨. 이제 체크 한번 볼까요? 체킹. 자, 체킹. 오케이, 여기도 체킹. 자, 튀는 거 있죠? 살짝만. 자, 이거 틴팅하기가 좀 하는 게 좀 늦어. 그치? 익숙해져야 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돼. 티니는 빨리빨리 해줘야 돼. 연결은 끝에만. 파마기에 있어서 너무 안 하면 여기가 둔척해 보이거든. 붕 떠 보여. 이거 라인은 이거 무거운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티니으로 이거 가볍게 쳐줘요. 자, 여기도 가볍게. 오케이. 자, 오케이. 살짝만. 무거운 부분 봐서. 훨씬 무겁다. 자, 이 모습이랑 이걸 다 다듬어. 살리지. 그건 전체 얼굴 자체가 느낌이 하자해 보여. 커트만 했는데도 느낌이 완전 달라. 그게 약간 포인트가. 자, 여기로 라인을 다듬는다. 다듬지. 여기서 봐봐. 여기 라인을 살짝. 여기 잘랐지만 고객님은 몰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머리 어디 잘랐나? 다른 데랑 좀 다르네. 그런 얘기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야 머리가 잘 자른다. 가봐야 되겠다. 마음에 들면 소개도 많이 오는 거야. 댄디컷만 잘해도 남자는. 왜냐면 딱 보이잖아, 라인 자체가. 삼각대 모양 딱 만들어줘야 돼. 이 딱 잘리니까 얼굴 느낌 달라 보이지 않아? 이게 바로 머리빨. 라인 자체가 좀 고급스럽게 잘라줘야 돼, 라인은. 그리고 여기도 여기까지만. 그날은 살리고. 자, 여기 달라 보이지? 그리고 여기도 라인은 깔끔하게. 자, 가져옵니다. 여기만 흘려놓고 여기만 라인만. 살짝만. 자, 축하하니까 느낌 다르다. 살짝만 초핑으로. 파마머리는 포인트 말고 초핑으로 해야 돼. 딱 초핑하니까 이제 가벼워졌지. 자, 여기 초핑해볼게. 여기 살짝만 해볼까요? 자, 여기 초핑해볼까? 자, 볼륨 상대 슬림해졌지. 그치? 여긴 한데 여긴 안 한데. 보여? 그래. 여기도
틴닝을 치면 지저분해. 틴닝으로 자자자. 슬림해졌지 이렇게. 임팩트 해볼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